애완용 로봇팔은 정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생산적인 일은 바로 요리. 오늘은 로봇팔을 구동할 회로를 만들어서 로봇팔 요리를 해봅시다. 바로 How to Make에서요. 자, 오늘의 재료는 바로 그 유명한 아두이노 우노, 만능기판, 헤더핀, 하변저항, 그리고 서버 연장선입니다. 다음으로 리튬 폴리머 배터리와 BEC를 준비해주세요. BEC는 배터리 전압을 서버용 전압으로 바꿔주는 일종의 레귤레이터예요. 아두이노에는 아날로그 핀과 디지털 핀이 있습니다. 아날로그 핀은 하변저항 값을 읽을 수 있고요, 디지털 핀은 서버를 제어하는 데 쓰이죠. 볼륨 버튼에 달려있는 하변저항은 돌리면 저항값이 달라지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로우팔에 각도 입력을 주겠습니다. 하변저항엔 핀이 3개가 있는데 양쪽 두 핀을 각각 아두이노의 5V 와 그라운드에 연결하고 가운데 핀을 아날로그 핀에 연결하면 되죠. 서버도 선이 3개지만 가변저항과는 달라요. 빨간색은 BEC에 연결하고 검은색은 아두이노의 그라운드에, 흰호선은 디지털 핀에 연결하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회로를 만들어보죠. 영상 링크를 따라가서 회로도를 다운받아주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없습니다. 서버 6개는 각각 아두이노의 디지털 핀 6개, 가변저항 6개는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핀 6개에 연결되죠. BEC는 아두이노와 서버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먼저 아두이노의 핀헤더를 꽂고 그 위에 만능기판을 얹고 열심히 납땜을 해서 쉴드를 만듭니다. 가변저항 6개, 서버 6개, 그리고 BEC가 이 쉴드 위에 꽂힐 거예요. 나는 납땜이 좋아. 이런 단선 전선을 쓰면 납땜을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꿀팁! 뒷면은 이런 모양이겠죠? 가변저항은 따로 선이 없으니까 점퍼 와이어를 잘라서 선을 만들어줄게요. 아두이노에 쉴드 장착! 서버도 연장선으로 연결하고 헬리컬 케이블로 정리하면 더 깔끔해지겠죠? 서버까지 다 연결했다면 이제 전원을 넣어봅시다. 과연 잘 될까요? 아, UX가 개똥이군요. 더 낮게 만들어줍시다. 짜장면을 시켜서 나무젓가락을 획득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글루건으로 붙이고, 또 붙이면 이렇게 로봇팔 모양이 되었죠. 이 친구 아주 성질이 급하네요. 로봇팔 요리. 자, 먼저 양파, 버섯, 피망, 소시지, 케찹, 로봇팔. 응? 양파는 큼직하게 썰고, 자, 썰었다 치고 버섯을 반으로. 칼질은 원래 사람이 하는 거죠. 재료를 손질하는 동안 팬을 달궈둡시다. 이제 기름을 두르고 재료를 넣어줍시다. 이래서 어느 세월에 다 넣었나요? 더 많이 넣어줍시다. 안돼! 역시 무식한 방법이 최고죠. 케찹 발사! 나와라죠. 어쨌든 요리를 하긴 했네요. 다음부터는 시키지 말아야겠어요. 어쨌든 잘 먹겠습니다. 참, 영상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페이트리온에서 후원도 받고 있으니 지금 바로 클릭해주세요. 클릭 클릭 클릭.